동생 성일 씨가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희족에는 수심 약 30m의 깊은 모래흙에 박혀있는데요. 낚시로도 그물로도 잡지 못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건져 올려야 합니다.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수압을 견디며 어두운 바닷속을 걷고 또 헤매야 하는 혼자만의 싸움. 물속을 얼마나 걸었을까? 키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냥 해산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숨은 보석처럼 느껴지는데요. 저승으로 일하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잠수사들. 덕분에 우리가 싱싱한 키조개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신호음이 들리자 선원이 발빠르게 키조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얼마나 잡혔을까 보니 그물이 꽤나 묵직해 보이는데요. 하루에 잡는 양은 2,000개. 오늘 물량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답니다. 한 번에 올라오는 양이 얼마길래 그런가요? 350개. 한 번에 350개요? 이제부턴 갑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곧바로 키조개 확인에 들어가는데요. 과연 그 속은 어떨지 거침없는 손길로 관자를 꺼내 유심히 살펴봅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색깔 좋잖아요. 아, 우유빛. 네. 우유빛. 네. 이것이 갑부가 오늘 배탄 이유.